시 부문 장원, 명재고등학교 3학년 한태영. 와, 한태영. 또 그냥 갔나 보네. 뭔지 얼굴 좀 보고 싶다, 야. 작품집에도 사진 절대 안 씻잖아. 신비주의도 그 정도면 병 아니냐? 유명 작가들한테 따로 문학과에도 봤는데. 하긴. 그마해고도 야외 백일장은 지도교사들이 슬쩍슬쩍 봐준대잖아. 저것들이 뭘 한다고, 진짜, 씨. 봤지? 애들 알면 피곤해져.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해? 그냥 글 쓰는 백일장이잖아. 고3이 한가해서 여기 있는 줄 아니? 반은 문학특기자로 대학 가려고 오는 거야. 일명 글 쓰는 고3이지 우린. 어리석은 중생들. 결국 여기도 입시판이란 소리네. 소설 부문 차상, 금화예술고등학교 3학년 오서정. 알아? 우리한텐 전설 같은 선배시지. 뭐 백일장, 청소년 문학상을 싹 평정하고 10대에 등단. 지금은 제일 잘 나가는 현역 소설가. 우리 담탱이야. 아, 담탱. 너 세령고 다녀? 차상, 세령고등학교 3학년 김담. 백일장, 오늘 처음이라며. 처음이야. 라이벌 등판. 오수정, 긴장 좀 해야겠는데?